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돕고 가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 이동 보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 7만 8천여 명에 불과했던 숫자는 지난해 10만여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용자 수만큼 현장의 불만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바로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부족이 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지원사의 경우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의 빠른 양성을 이끌어냈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선 취득 시스템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균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시험에서 올해 45명이 공직사회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직 국가공무원 45명이 공직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지난 4일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지난 2008년 상대적으로 고용요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지난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누적 선발인원은 총 401명에 달합니다. 올해 시험에는 행정, 전산,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급 4명, 8급 3명, 9급 38명 등 중증장애인 45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지체장애인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 6명, 뇌병변장애인 5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와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직위에 배치됩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를 발굴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이 중년 여성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4일 횡성군 보건소에서 갱년기 여성 우울증 예방 교육이 열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진행된 교육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견된 강사의 강의와 함께 우울증 관리 상담까지 함께 열렸습니다. 횡성군에서 진행하는 갱년기 여성 우울증 교육은 총 12회, 매주 두 번 열립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명상을 통해 자아를 찾고 몰입과 치유를 경험하는 2022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가자들이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서 웃고 떠들다가도 강사의 수업에 따라 요가를 하는 모습은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문수청소년회가 주최한 2022 세계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몰입 체험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전 세계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됐지만 올해는 월정사 일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익혀야 할 명상, 몰입의 노하우가 정말 청소년에게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이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청소년들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하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 명상을 먹기 명상, 숲속 요가 명상, 아로마 명상, 컬러 명상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명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보통 컬러 명상하면 이제 2차원적인 색연필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제 입체적인 거를 보면서 어떤 무의식의 파동이나 3차원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고 크게 풀림이라던가 에너지 파동이 정리가 되는 그런 명상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로도 송출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의 강연과 여러 가수가 참여하는 콘서트 등의 구성과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더해서 청소년 참가자들의 흥미를 동하게 합니다. 명상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제 스님들이랑 선생님들께서 명상을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쉽고 재밌었어요. 주최 측인 월정사와 문수청소년회는 매년 단계별로 성장하는 청사진을 그려 세계적인 명상대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쉽게 명상을 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노인 중심의 문화예술축제이자 문화예술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실버문화 페스티벌 2022 샤이닝스타를 찾아라 충남 지역 예선이 펼쳐졌습니다. 그 열기를 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9일 충청남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 실버문화 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충남 지역 예선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 문화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로 충남 지역 60세 이상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단체 23팀, 참여자 400여 명이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가슴 활짝 펴시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모두 날려버리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발휘하셔서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실버문화 페스티벌 행사가 문화가족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오래 기억되는 오늘 뜻깊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남 지역 예선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어 일반 관객들도 관람할 수 있어 관객과 참여자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북 김제시를 빚는 체육꿈나무들에게 격려금을 수여하며 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의 김제사랑장학재단은 한들중학교와 금산중학교를 방문하여 체육꿈나무들에게 격려금 증서를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육꿈나무 격려금 제도는 김제시의 위상을 높인 체육우수인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과 동시에 지역에 대한 애양심을 고취시키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꿈나무로 선정된 학생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한 최예다 학생과 축구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한 김수영 학생 외 17명으로 지난 7월 15일 장학생 선발 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되어 격려금 증서 수여와 30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더욱 풍성해져 체육계의 미래를 이끌 지역 내 체육꿈나무들이 부족함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기량 향상과 사기 증진의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북 남원시가 무더위를 피해 여름밤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주 야간 관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워터파크도 개장했습니다. 한층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남원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선안권 대표 천문과학관인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 주 야간 관측 프로그램을 그리고 백두대간 스테일링 워터파크에서는 어린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주 야간 패키지는 주간에 천문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야간에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원항공천문대는 600mm 대형 망원경이 있는 주관측실과 광활한 우주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4D 전체 투영관, 최신 탑승형 VR 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전시관 내에 조성되어 있는 백두대간 스테일링 워터파크는 백두대간 전시관 입장권을 받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놀이 시설로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무더위 쉼터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아 남원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무더위 속 한 줄기 소나기처럼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라북도를 찾아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라북도를 찾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새만금 등의 현장을 방문해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국 유일한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먹거리인 식품산업의 육성의 의지를 이어왔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단계 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한 총리는 최근 식품산업에 바이오 및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는 푸드테크가 확산되면서 건강과 환경을 우선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기업의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국가 균형 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 일대를 둘러보고 새만금 33센터,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애로 상황 등을 정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격적인 무더위와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여러 부처와 연관된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이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부가 최대 경제중심지로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는 2022 순천 청소년 정책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한 2022 청소년 정책박람회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중요한 청소년기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꿈이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그 꿈이 잘 이루어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지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 등 정책에 참여하는 기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정책 박람회에 앞서 청소년 기획단 100여 명이 에코캠핑과 인스타그램, 청소년 정책 캠프를 거쳐 정책을 발굴했습니다. 총 30팀의 정책 제안이 신청됐으며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이 발굴한 정책을 직접 발표하고 현장 투표와 심사위원 투표, 온라인 투표를 종합해 총 22팀을 선정해 시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그림 전시와 청소년 동아리, 베이커리, 자원봉사 부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메타버스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이고 지역사회 정치인으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지만 정말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세심한 부분을 잘 만져주고 어른들한테 과감하게 제안을 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봐서 굉장히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까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연계가 돼서 그게 현실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좀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규모와 그런 참여하는 그 인원의 폭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청소년 정책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신한 제안이 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를 주제로 여수 여성 작가 38명의 한국화와 서양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모였습니다. 전시회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 화양연화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GS칼텍스 예울마루 전시실에서는 여수 여성 미술작가 38명의 회원들이 모여 예술의 혼을 불어넣은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 전시실에서 3 전시실까지 이어진 전시장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캘리그라피,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7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꽃향기와 먹냄새 가득 품은 자연 풍경, 내면의 비구상, 멋진 글귀들로 완성한 작품들은 여수 여성 작가들의 땀과 노력, 열정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여수 여성 미술 작가의 제7회 정기전을 개최하는 전시회인데요. 마음으로서 굉장히 힐링이 되시고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 그림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자기의 삶의 통찰력으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내서 저희 이번 전시회가 굉장히 뜻깊은 전시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 여성미술작가회가 주관한 개막식은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표현한 이번 작품들은 작품 속 화사한 색감이 관람객들을 다독여줘 우울한 일상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증거나 자료 없이도 전화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SNS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이날 제작 배포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 자료에는 직무 특성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직군의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가정 위탁 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위탁 가정은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사망,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하는 일을 맡습니다. 시는 위탁 가정에 매월 30만 원의 아동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외에 아동 용품 구입비 및 생계, 의료, 교육 급여도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탁 아동을 포함해 가정의 자녀가 4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격요건 강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문구처럼 조속한 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